경찰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며 4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수사를 했던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장자연의 1년치 통신기록 원본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분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뭘 궁금한데요? 네, 통신. 근데 그 통신 업무를 맡으신 건 맞잖아요. 수사 기록을 본 것만 있지. 내가 통화 내용 본 것만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지 마치 이런 모든 통화를 내 혼자서 그냥 다 쭈물딱쭈물딱 것처럼 하고 뭐 원본이 어디 있니? 원본 뭐 당연히 통화 내용 수사 원본 갖고 와야지 사본 갖고 수사해요? 아니 안녕하세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원본이 어떻고 사본이 그게 다 원본이야. 그 검사님이 갖고 있는 게 그 자체 그대로 있을 거예요. 통신기록 분석 담당 경찰은 사본이나 원본이나 같다고 주장하고 통신사에서 네. 통신파의 원본을 받은 네? 경찰이 팀장님이신 거죠, 당시에? 아, 제가 받았어요, 받기는. 그 원본이요? 네. 당시에 받았던 경찰분은? 그거 받았고 다 공유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통신파의 원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고,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원본을 받아본 경찰은 오래전 일이라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장자연 휴대전화 세대를 모두 포렌식으로 분석했고 통신기록 원본은 검찰에 넘겼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한 검찰입니다. 담당 검사는 오히려 조선 사주 일가에 집중하는 언론을 꾸짖습니다. 왜 딴 사람들의 더 심한 것들을 다 용서가 되면서 네. 조선일보 사 그 부축 관계자랑 같이 알고 지내는 것도 그렇게 다 거짓말이고 문제가 되고 공개를 하고 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이게 그 형평에 맞지 않는 겁니다. 혹시 둘이 그냥 뭐 그냥 알고 잘 지내는 사이였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셨나요? 아 전혀 몰랐습니다. 네. 네. 규제를 또 광범위하게 많이 하셨으면 아셨을 거 아닙니까? 네. 보시고서 객관적으로 한번 네. 이름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좀 적격했다라고 하십시오. 무슨 지금 와서 같이 하면 네. 수다가 무슨 뭐 장난입니까? 나중에 뭐 기자분들께서 수학하시고 그러면 되게 뭐 잘하시겠네요. 정말 다 뭐 낙수하겠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당시 부장검사는 사건 관련 모든 것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성남의 형사 3부였는데 예. 부장은 그 김형중 부장인가? 한양대 출신? 박진영 검사하고 김형중 검사가 한양대 동문이어가지고 친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형중 검사가 아, 그거야 저한테 굳이 물어보죠. 근데 후배여가지고 지시를 받았죠, 많이. 직접 부장님 그러시더라고. 야, 이게 좀 이목이 있고 지금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는데 네. 검사가 직접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청장은 퇴근 후에도 영장 심사를 챙길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때 영장 시장을 갔는데 지검장이 내려왔어요. 네, 지검장도 원래 그 시간에 퇴근한 상태거든요. 예, 예. 다시 와서 검토하고 그랬던 걸로 해서 그때 당시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있을 시간이 아니고 또 사실 또 그런 거는 뭐 부장검사나 그런 사람들이 검토를 하면 검토를 해도 지검장이 검토한다는 걸 좀 그랬었거든요. 아무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PD 수첩하는 김정민 PD라고 하는데요. 아 예 전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전화 부탁드렸는데 제가 답을 못 받아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원장님이 통화를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아 통화 안 한다고 하셨다고요? 네. 이유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딱히 저는 그렇게 들을 방법 없어가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요란했습니다. 압수수색 27개소, 통화 내역 14만 건 검토. 참고인 118명을 조사했습니다. 정말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일까요? 아니면 감추기 위해 애쓴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장자연의 통신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